한국 경제의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됐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동향보고서 그린북을 통해 월별 변동성은 있겠지만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처음 한국 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판단한 이후 둔화 지속 진단을 내리다 6개월 만에 둔화 완화란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수출 회복과 경제 심리, 고용 개선 흐름이 근겁니다. 지난 3월부터 감소세가 계속되던 수출 물량은 6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고 6월 경상수지도 58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오르는 등 경제 심리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갔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